소상공인진흥공단이 분기별 서울 지역 점포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 32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39만 1천여 개보다 2만 1,700여 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점포 수가 감소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상권이 밀집한 강북구와 도봉구 등 서울 동부권 지역도 생활형 점포들이 영업 매출이 줄어 상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진짜 큰일 났어, 진짜. 이대로 가다가 우리도 문 닫고 닫고 싶은 게 생기네, 지금. 매출은 뭐 바닥치고 있죠, 뭐. 완전 바닥이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저녁 장사를 하는 상인 일부는 아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도심권이 아닌 도봉구의 경우 생활권 중심으로 운영하는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 지역민 대상으로 저녁 장사가 줄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들은 거리두기 연장으로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한 건데 임대료도 문제지만 생활비도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 요 근래 와서 2.5단계 시행하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뭐 호프집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프집이나 뭐 주점 같은 데는 9시 이후가 피크인데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쉬시는 분도 있어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상권은 계속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까지 2주째 겹쳐 상인들은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